네, 토크 초대석 순서입니다. 경기 화성시는 지난해 이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버스 요금을 무료화했습니다. 또 올해는 무상교통 대상을 어르신들과 청년층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서철모 화성시장을 만나서 교통정책 등에 대해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화성시는 현재 그 아동과 또 그 청소년들이 버스를 이용할 때 무료라고 들었는데요. 이른바 무상교통입니다. 시가 이 정책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화성시는 서울의 1.4배의 크기입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동의 권리입니다. 대한민국에 다양한 권리가 있지만 이동의 권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시에서 제공하는 많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지금 빈부격차의 차이로 양극화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다 소외된 사람일수록 교통요건이 안 좋은 대상입니다. 이런 분들이 더 많은 교통비용을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무상교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만 18세 미만, 65세 이상이 대상자인데 다음 달 10월 1일부터는 23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예산의 과정에서도 작년에는 200억 규모였는데 예산 편성이 금년에 내년 예산으로 290억 정도를 편성합니다. 이 290억이 많다고 하면 많지만 화성시의 재정자립도나 1년에 3조 5천억에 가까운 예산에 비할 때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무상교통 예산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지출되는 예산이고 또한 이것이 이분들의 이동권 보장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접근한다면 이 예산이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난 8월 31일 국토부에서 트램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대한 안이 승인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설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금년 안에 원활히 될 것이고 금년 말쯤이면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대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그럼 2024년에 착공을 해서 2027년에는 완공되게 될 것입니다. 이 트램은 저희가 지금은 전기나 아니면 수도 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 문제가 되는 우리가 기후위기에도 매우 좋은 그 대중교통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는 1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트램으로 연계된다면 트램 시간이 보통 15분 정도면은 동탄역에 도착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쪽 권역분들은 30분에서 35분이면 서울까지 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동탄의 발전을 보면서 느꼈던 게요. 국가 주도의 신도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겉으로 볼 때 초기에는 화려한 거 보이는데 주민들이 살기 시작하면 많은 인프라들이 부족합니다. 동탄 같은 경우는 특히 주차 문제나 대중교통 문제나 그 도로망 자체가 매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도시를 만들 때 우선적으로 지자체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형태로 만들고 아파트를 건설하기 전에 인프라를 먼저 좀 깔아야 된다. 또한 예전에는 주민들이 잠만 자는 공간으로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주 공간입니다. 따라서 주변에 얼마나 문화, 복지, 공원 시설을 만드냐가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논의할 때 지자체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줘서 지자체와 협력 모델을 만들고 지자체는 시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하는 형태로 해주십사 이런 건의였습니다. 매양리는 남북분단의 역사를 그대로 안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50년이 넘게 훈련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이곳을 기억의 장소, 평화를 되새기는 장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가 한 건축물과 또한 거기 평화 프로그램, 또한 사격장으로 썼던 6개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기억의 공간과 우리가 평화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금년도에 완공이 되고 조금 더 거쳐서 내년에는 모든 시민들한테 개방되는 공간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사를 지키고 미래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주민들과 대화하는 소통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화성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요. 지역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분야별로 간담회를 해서 2019년에는 제가 200회 넘게 2시간씩 간담회를 하고 생중계를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정의 주인은 시민인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일부는 주메일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 인원수가 극도로 제한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시범 실시로 동부 권역에 한해서 만 명의 시민 정책자문단을 모집했습니다. 코로나 때 이게 중요하게 쓰인 건 시민들과 함께 의견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이 코로나 환경에서 공원을 폐쇄하는 걸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만 명이 넘는 분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거를 3만 명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안동 신도시를 개발할 때도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가장 신도시 개발에 무엇이 중요하냐? 그런데 시민들의 50%가 넘는 분들이 교통 인프라 확충이라고 답했습니다. 저희가 건의서를 제출할 때도 그런 거에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내고 그 본인들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게 모티브입니다. 시민들의 의식을 함께하면서 저희는 그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행정을 통해서 적극 지원하고 또한 그분들이 보다 어려운 곳에 노출돼서 온정의 손길이 필요로 한 것을 저희가 봉사를 통해서 돌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많이 지치셨겠지만 이거는 힘들다고 손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화성시가 다른 데보다 모범적으로 잘할 수 있고 이걸 계기로 보다 나은 화성시를 만들 거라고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잘 협조해 주신 시민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